자, 오늘 박정식 대표님은 2분기에도 실적 고공행진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어떤 회사의 실적이 좋을 것인지 가늠이 됩니다. 자, 자동차 관련 종목들 실적 기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대표님. 아, 네. 이제 자동차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네. 전지는 지금 너무 많이 고공행진하고 네, 그렇죠. 있죠. 그리고 2차 전지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쪽에 지금 치우쳐져 있는 이러한 전 세계의 사업 기반의 핵심인 우리나라 핵심 기업인 현대차가 이번에 2분기 매출을 41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4조 원 정도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 기아차랑 합산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6조 원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 2분기 기업 실적 중에 최대를 달성하지 않을까 기대를 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다가 울산에 현대차가 이 전기자동차 신공장을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착공을 해서 2025년 말부터 생산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실적 발표는 26일 날 하죠. 그래서 26일 FOMC도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실적 발표까지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동차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6.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이전에 이제 최대치를 찍은 2014년 상반기 252억 달러를 100억 달러나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최대치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호황 섹터는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에 저희가 또 시선이 쏠리면서 이 자동차주들의 실적이 너무 좋을 것이다 라고 불과 지난달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곧 현대차 기아의 실적이 나올 테니까요. 자, 그럼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 어떤 걸 좀 볼까요, 대표님?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세종공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차량용 머플러나 배기가스 정화장치 등을 만드는 제조업체였는데 최근에는 이런 이제 생산 물품을 좀 부품을 바꿔가고 있어요. 즉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 수소 전기차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류와 그리고 핵심 부품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고 세종 EV를 설립해서 이 수소차의 핵심 부품인 이 금속 분리판 오늘 현재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전기차 쪽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 또 전기차 쪽도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현대차에서 배터리팩 협력사로 이 서현이와 덕양산업 그다음에 이 세종공업의 이 컨소시엄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낙찰이 됐는데 네. 여기서 이 덕양산업과 서현이와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세종공업은 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고 지금 실적을 보더라도 매 분기마다 실적이 매우 급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흑자 턴 어라운드가 돼서 이번 1분기까지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년 2022년보다 최소한 50% 이상 영업이익이 더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주가는 맥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에 우리가 저점 매수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100원대부터 120선 라인, 7,400원 정도 라인까지 좀 마음의 여유를 두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로 평단을 만들어 가신다면 추후 이 자동차 섹터가 부각받을 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지금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네.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수력과 그리고 일부 기관 매수력까지 같이 동반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누적으로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에 본격적으로 수급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붙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일단 이제 월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주가가 상당히 좀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전고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한 11,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사이로 바라보시는데 혹여 이제 이 자리가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15,000원 이상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종공업 첫 번째 종목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한 종목 더 간단하게 좀 체크해볼까요?
네, 바로 이제 삼보 모터스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일단 현대 기아차의 이 친환경 자동차 부품 대규모 수주 이슈로 한번 주가 상승력이 6월 말 정도에 강력하게 네. 나왔었는데 현재 그 주가가 또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일단 삼보 모터스도 자동 변속기 플레이트류 이런 이제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기차용 부품으로 체제 전환을 확연하게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대차로부터 로터 아세이라는 부품을 수주를 했는데 네. 이 전기차 모터를 구동하게 해주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현대기아차의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커버를 자회사 프라코에서 제조를 하고 있어서 또 자율주행 이슈도 일정 부분 엮여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2배 정도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6,300원대부터 한 6,100원대까지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7,400원 정도 바라보시되 장기적 관점으로는 만 원 이상, 11,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보 모터스도 역시 그동안의 상승분을 좀 반납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또 맞춰서 다시 한번 상승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키워드를 저희가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성우 하이텍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네. 좀 자동차 부품주 할 때 좀 선택을 해드렸던 그쵸. 종목인데 좀 주가가 상승력이 단기간에 좀 한 50% 정도 나온 이후에 지금 2차전지와 반도체 쪽으로 너무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주가가 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매수도 거의 700만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700만 주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조금의 이탈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좀 주가가 안 올라간 경우를 저렇게까지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상승력이 추가적으로 이 힘이 응축 돼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수출 데이터도 보시면 자동차 쪽이 엄청 좋고 부품주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이런 호풍이 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사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의 범퍼레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친환경 차량에 대한 부분들과 이제 보조금 관련된 차량의 이제 진행이 될 때 거기에 따른 이제 수요도들이 나타날 수 있게 같이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고 스텝을 좀 같이 밟아나가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대부분 다 외국인의 수급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점 부분에서 거의 700만 주가 넘는 매수가 들어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일단 엑시트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충분히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력을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